1950년 일사후퇴 당시 중국군이 서울로 진격해오는 급박한 상황. 꼭 반드시 구조해야 할 인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여 명의 전쟁 구하들이죠. 그래. 구할 방도가 없어서 속수무책이었던 그때 기적처럼 김포 상공에 C-54 수송기 15대가 나타나서 천여 명이 넘는 구하들을 제주도로 무사히 피신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전은 일명 꼬마자동차로 불렸는데요. 자, 이런 큐티한 작전을 실시한 숨은 1등 공신들, 바로 미 공군 군목 러셀 블레이스델 중령과 디네스 대령인데요. 특히 디네스 대령은요, 제주도로 전쟁 구하들이 피신은 했지만 구하원에 수용된 인원에 비해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하자 일본에서 600켤레의 신발을 구입해서 신기기도 했고요. 부대 내에 목로 주점을 열어서 주당 수익금으로 500에서 1000달러씩을 구하원에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디네스 대령의 아낌없는 구하들에 대한 사랑, 여기에는 놀라운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디네스는 2차 세계대전 때 실수로 독일 교회 구하원을 폭격을 하고 말았다. 그 이후에 수많은 아이들을 숨지게 해서 죄책감을 느끼던 중 한국의 구하들을 구출해서 자신의 죄를 다소 씻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1956년 디네스는 자신의 전쟁 스토리를 쓴 책 전송가를 출간했는데요. 그 이듬해 할리우드에서는 영화로까지 제작되게 됩니다. 꼬마 자동차 작전 씬에서는요, 실제 이송된 구하였던 당사자들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영화에서는 전쟁 구하들이 무용을 하며 아리랑을 부르기도 하고요. 실제 전쟁 구하들 중에 30명가량이 출연한 거죠. 이 영화 거의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야, 이 자료는 제가 구했습니다. 와, 이건 박수영철. 아, 멋진 영화입니다. 예. 아니, 이런 게 왜 이렇게 좀 많이 안 알려져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헬스가 이제 새 아들을 뒀는데 한국의 고아소녀 한 명을 또 입양을 해가지고요. 추후로 조사를 보니까 뭐 전송과 출판과 영화 수익금 전액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제주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유, 고마워. 예.